안녕하십니까. 과일 자동공지 시험장치 개발자 신백호라고 합니다. 과일 봉지 자동 시험장치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본 개발자는 창의력이 세상을 바꾼다고 그렇게 믿습니다.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우리 농민들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. 그 농민들이 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 이 가슴 속에 늘 자리하고 있고, 어떻게 하면은 편리하게 고통스럽지 않게 아주 재미있게 농사를 지을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하다가 본 장치를 개발하게 됐습니다. 그림에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과일 봉지를 시음을 하게 됩니다. 이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인력도 매우 부족하고 그리고 인건비도 매우 높은 현실이고, 그리고 단기간에 많은 양을 씌워야 합니다. 이 농촌의 현실은 이런 매우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. 그래서 심지어는 사과 같은 그런 작목에 있어서는 사과 나무를 전부 다 모두 베어내는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. 그래서 이것이 이 봉지 씌움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여기에 몰두해서 개발을 했습니다. 하루에 약 1500장 정도 씌운다고 합니다. 근데 본 장치를 이용하면은 약 누구든지 사용을 하는 사람은 5000장 이상, 8000장 이상, 잘 씌우는 사람은 1만 장 이상도 씌움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. 무려 사람의 5배까지도 씌움이 가능하고,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면 이 장치를 갖다가 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라면 어린 학생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본 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. 앞으로 이 제품이 잘 개발되고 잘 사용화돼서 우리 농민 농촌의 농민들에게 아주 유익하게 쓰여졌으면 매우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. 예, 감사합니다.